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사흘 길에서 만난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을 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흘길을 떠나 찾은 것은 물이었습니다. 3일길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광야의 지형은 온통 돌들과 모래사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으로 거의 지쳤고 우양과 짐승들은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환희와 기쁨, 감사는 거친 돌짝길과 메마른 모래사막의 고통으로 거의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다면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 기록은 모세가 아말렉을 멸한 후에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희생을 함께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일 후에 광야에서 드릴 여호와의 희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많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는 홍해에서부터 사흘길쯤 됩니다. 어떻게 모래사막에 물이 고였을까요? 광야에는 모래와 자갈들로 되어 있지만 석회암으로 된 바위산과 골짜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인 바위 골짜기에 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라라는 이름대로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라는 홍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샘들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햇빛에 물이 증발하여 먹을 수 없을 만큼 짜서 마치 쓴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물은 많은데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물이 너무나 써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쓰다라고 지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환호와 기쁨의 탄성을 질렀을까요?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써서 결코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에게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불평하는 성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 있는 물을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더 이상 물이 없다면 가축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죽어갈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공포로 비명을 질렀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믿고 사흘길 광야를 나왔는데 어렵사리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조차도 먹을 수 없다면 결국 사망해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시하셨다는 말은 point out with his finger, 즉 그의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보여주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어떤 특별한 나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직접 지시하신 한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혹은 가지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지팡이처럼 생긴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혹은 몇 개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많은 쓴 물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쓴물을 달게 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임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무가 쓴나무라고 합니다. 혹자는 매우 쓴 쑥이다. 매우 쓴 쑥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나단의 탈곰에서는 엄청나게 쓴나무로 쓴물인 마라를 달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마라에 던졌는데 물은 갈게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물이 큰 기쁨이었고 향기로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물이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물이 달다고 느껴집니다. 쓰디쓴 물이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기적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을까요? 법도는 명령이나 계명이고 율례는 계명에 대한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법도와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과 피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시험하셨을까요? 사흘길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증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시험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가 증명하지 못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사흘길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사흘길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기록에 희생을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지켜야 할 것과 심판은 분명히 희생에 대한 규례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도 번제를 요구하셨고 사흘길 광야에서 마라의 기적을 통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희생의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흘길 마라의 단물 앞에서 여호와께 드린 희생이 곧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희생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마라의 쓴물과 나뭇가지로 인해서 달게 된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나뭇가지로 쓴 물을 달게 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볼 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쓴 잔을 마시고 쓰디쓴 고통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마라의 물처럼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래서 쓴 잔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쓰라리고 너무나 혹독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치유되어 향기나는 생명, 달디단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무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그 쓴 나무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다는 말은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마라에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흘길에서 여호와께 드린 희생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